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그 울산에서 이웃사랑 운동본부라는 그 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요. 제가 18년째 지금 그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요양병원, 뭐 경호단체 이런 걸 무료로 공연하고,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기부를 하고, 네, 뭐 이렇게 많이 나지 못하지만 몇백만씩 하고,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제가 음악 활동을 못하니까, 공사도 못하니까 이제 뭐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갖다 한 4천 장씩 이제 거기서 놀아주고, 이렇게 이제 공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냥 도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진짜. 아유, 울산에서 예, 멀리서 오셨어요. 아, 예. 어떻게 이제 자리 또 불러주셔가지고. 예, 힘드셨을 텐데. 예. 그럼 예전에서 합격을 하셨나봐요, 그죠? 예. 예, 예. 예. 아, 그렇죠. 자, 그러면 예. 지금 옷을 보니까 좀 독특하신데, 예. 지금 옷 차림은 여성, 예. 예, 여장이죠, 여장. 예, 맞습니다. 예. 예. 선생님은? 남자씨. 어떻게 이렇게 저기 옷차림을 하신 계기나 공부 네.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네, 제가 또 그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예, 그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 친구 집에 이렇게 낮에 이렇게 뭘 점심때 장난을 갔는데, 내가 먼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밥 다르니까 밥을 먹다 치우더라고.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바깥에 나서 밥 식당에서 밥을 못 먹어요. 숟가락만 들 예식을 못해. 숟가락만 들으면 이렇게 이제 다 맞춰요.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도 고생하시고 보니까 이 남다른 세계가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그래서 참 남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, 또 제가 평상시에도 제 스타일이 또 이렇게 여자 옷을 이렇게 딱 붙는 바지에 딱 붙는 옷도 입고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시네. 예, 예, 머리를 좀 많이 길는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아이고 여자 같다고, 남자를 다 남자를 활동하고 있는데 밖에 나오고 여자 같다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, 아, 그렇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자꾸 사주위에서 이제 공산동 하면 요양병원 이렇게 그러신들이, 저 본부장님은 여자를 하는 게 춥다 추고 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, 여자 하는 게 어때요 아주 당시 권장하다 보니까 여자 하게 됐는데, 또 반응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쿵바와 같이 어울리니까 쿵바보다 제가 티비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. 예,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자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즘 그 트로트가 또 대세인데 오늘 노래를 하실 곡명, 네. 어떤 노래를 하세요? 아, 저 좀 전에 했습니다. 저기 꽃두 세울면. 아, 꽃두 세울면. 네. 아, 이제 오래된 노래. 그렇게 뭐 좀 오래된 노래인데 제가 원래 뭐 노래도 제가 기타 이런 것만 주로 기타 연주를 하고 드럼 좀 치고 하는데, 노래는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자막이 없다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아, 장엄해서 노래는 뭐 아무 장난이 안 되는데 떨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그 코로나로 다들 힘드실 텐데 어떤 본인의 응원, 어떤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. 아, 예. 네. 전 지금 그 현재 제가 그 암말기 상급입니다.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예, 한동안 그냥 그 병에 시달려가지고 막 통증에 시달려가지고 어떤 데는 막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했었으면 그 말인데, 그리고 전국에 제 봉사단체 회원이 한 1200명 되는데 전국에 회원들이 막 격려를 해주고, 본부장님 많게 될 겁니다, 좋은 일 먼저 많이 하시는데 하니까 많게 될 겁니다 하고 격려를 해주고, 또 저희 제가 음악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음악이 와서 이렇게 또 다음 뭐 이렇게 또 예. 네, 찬 그렇게 해주고 뭐 병원이 후퇴스라고, 제가 참 가난하거든요. 예, 제가 그래도 저도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집도 없고 뭐 그냥 빈 손이지만, 그래도 한 푼 생기면 제가 그때 밖에 나 수사 먹고 20동안 다 모아서 예, 기부를 합니다. 그게 좋고 미안하게 얘기해. 예, 그래서 제가 원초 어렸을 때 그 너무 가난한 사람한테 10년 잘하거든요. 예. 정말 그 어렸을 때 그 밥 다를까 밥상 친 그 충격 때문에 지금 나이가 지금 69입니다. 예, 내년 70인데 그때 상처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에서 제가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제가 사는 동안에 남은 여정을 봉사로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더 봉사하고 더 노력하시고 예. 더 즐겁게 예. 희망을 갖고 사실 지금 그 아픈 지금 이제 곧 수술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,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좋아요. 그래서 노래로 다 이렇게 아픈 상처를 달래고 그래서 울산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.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드립니다. 네, 좀 많게 돼가지고
봉사 더 많이 하고 예, 예. 노래 열심히 또 이렇게 또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